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포테토 칩 동대물 닭발 엽기 떡볶이. 동대문 엽기 떡볶이. 아, 말을 더듬어. 아까 오리지널 요거를 리뷰해 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요거 빵빵이상에 나오던 그 과자 맞죠? 한번 리뷰해 보겠다고 예고도 했었는데 오늘 시간이 나서 먹어보려 합니다. 배고팠거든요, 아침. 과자는 이렇게 뜯어야 이쁘게 뜯는데 귀찮아요. 저도 영상 찍는 건데 교환이면은 이렇게 찍고 싶었으나 귀찮아서 그냥. 양은 채소 과자만큼 많이 없네요. 양 보세요. 진짜 많이 없어. 근데 한번 맵다 그랬는데 먹어볼게요. 어우, 매콤한데 진짜? 8월 10일까지 그냥 포슐랭 가이드? 인기 맛집의 콜라보 제품 시리즈. 오리지널 맛은 첫 번째 제품이래요. 불닭발 동대문 엽기 떡볶이 여기랑 콜라보했나 봐. 네, 매워요. 확실히 떡볶이 맛도 좀 나고 치즈 맛 비슷한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떡볶이도 좋아하고 치즈도 좋아하거든요. 매운맛에 끝부분 살짝 느끼하면서 치즈맛 나면서 맛있어. 매운거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잘 먹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맵찔이라고 하죠? 매운거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끝맛은 좀 달달하니 먹을만한데 첫맛은 좀 셀 수 있다. 왜냐면 저도 매운거 잘 먹는데 먹자마자 으앗! 그게 있거든요. 근데 고소해. 치즈 냄새나. 맛있어. 양이 적은 이유를 알았어. 매워. 매워요. 아, 맛있어. 중독성 은근 쩌는데요? 그 만화에서도 막 계속 먹었잖아요. 등장인물들, 캐릭터들이. 이유를 알았어. 맛있네. 근데 갈수록 치즈 향이 강해져서 매운 맛에 캐릭터 귀여운 거. 눈동자가 매움이야. 떡볶이도 이거 있고. 나이스 피스 거꾸로인가? 맛있어. 추천할 만하다. 과자 점수 중에는 10점 만점에 5, 6점 정도?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궁금한 분은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두 개, 세 개 한꺼번에 찍고. 아, 먹다 보면 매움도 익숙해집니다. 강추할 정도의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추천 정도? 맛있다. 맛있는 건 인정합니다. 감자같이 먹고 싶은데 매운 거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치즈맛도 먹고 싶고 좀 고소한 맛도 느끼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왕추천.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다 먹어치우겠습니다.